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경찰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긴급한 112 신고들이 잇따라 이어지던 참사 전후 시간에 류 총경은 상황실에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처음 접수됩니다.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곳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저녁 8시 53분,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엔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 신고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습니다.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코드 제로 사건은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고 공조 출동 명령을 내리게 돼 있지만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용산경찰서나 인근 경찰서에 공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 신고부터 밤 11시까지 접수된 압사 관련 신고 건수만 98건. 매뉴얼에 따르면 다수의 신고로 대형 재난이 예상되면 근무 중인 상황팀장이 당직 112 상황관리관에게, 112 상황관리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밤112 상황관리관을 맡은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참사 발생 당시인 밤 10시 15분에 상황실에 없었고 그로부터 1시간 24분 뒤인 밤 11시 39분이 되어서야 상황실로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접수부터 전파, 초동 조치와 상황 보고가 경찰청까지 3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러한 상황 관리를 총괄해야 할 유미진 과장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면서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됐다며 유 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